네. 아, 건전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노래방. 예. 남자들이 부르던 이상은 싫어하세요? 음악하는 사람이 아니라 연예인으로서 이미지가 저는 싫었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 엄청나게 저는 고생을 제 나름대로 했었거든요. 고무도화가라든가 잠자리가 싫다는 얘기보다는 너무 그렇게 단순하게 아티스트나 어떤 자기 표현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정미용입니다. 몇 년 전에 최백호 씨의 그 낭만에 대하여라는 노래를 라디오에서 처음 듣던 날 저는 아주 색다른 체험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이 여러 있으시겠지만 하루 종일 그 멜로디가 떠나지 않고 가사가 기억이 나면서 가슴이 싸한 느낌이 그 노래 생각할 때마다 남아있는 거예요. 이슬 비 내리던 날 그야말로 옛날 식탁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짙은 색소폰 소리를 들어보렴 하는 노래 여러분 다 좋아하시죠? 30대 이상 되신 분 치고서 이 노래를 싫어하시는 분은 제가 거의 못 만났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낭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노래라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살면서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좋아지는 노래가 있다는 거는 우리를 참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용의 선택 인터뷰 오늘은요. 우리 가요계에서 가장 독특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분입니다. 음악 전반에 걸친 얘기를 한번 오늘 기타 없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본에서 음반을 발표하면서 이제는 정말 이 월드 가수로 활약하고 계신 이상은 씨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물론 아직은 소녀 같은 느낌도 남아있지만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 몇 년 됐죠? 그 담다디 후에? 그때가 88년도였으니까 10년 이상 됐죠. 와,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그 처음에 등장했었던 때를 생각해보면은 예. 뭐라 그럴까 혜성같이 등장해가지고 새로운 그 세대 새로운 젊은이의 모습을 그때 확실히 보여줬었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던 거 본인도 다 알고 있었어요? 네. 알고 있었죠. 새로운 세대. 글쎄요. 뭐 새로운 세대라기 예. 저는 그렇게 저 추석 때나 그럴 때요. 명절 때 집안 식구들 모여있으면 앞에 나와서 뭐 노래 부르고 그러면 뭐 용돈 받고 그런 게 취미였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텔레비전 나와서도 그렇게 하면은 재밌겠지 하고서 그냥 그 안방에서 하던 거를 TV에 나가서 했더니 이제 나라가 발칵 뒤집힌 거였죠. 그래서 새로운 세대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때와 장소를 안 가리고 예, 좀 제가 웃겼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때를 돌이켜보면? 그렇죠. 안방에서 해야 할 일을 바깥에서 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즐거워했다. 네, 대단했어요. 근데 전 참 괴로웠었거든요. 그게요. 아이에서 이제 좀 청년기로 넘어가는 시절이었으니까 또 어렸을 때 미술을 좀 하고 연극영화과 다니고 그러면서 예술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아버님도 건축을 하셨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참 재밌었는데 한 두 달 동안은 두 달? 예, 뭐 옛날 뭐 국민학교 동창한테 전화가 온다던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담다디로 예. 그 MBC 강변가요제죠? 네. 네 강변가요제에서 대상을 받고 두 달 동안 예. 즐겁고
엄청나게 그, 즐거웠죠. 그 두 달 이후에는? 그 두 달 이후에는 갑자기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저하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저 사이에 너무나 많은 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석 때만 그렇게 놀았지 평상시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뭐 모든 저의 일상생활 뭐 하루 24시간이 다 그런 사람인 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수성도 점점 예민해지고 그러는데 이대로 있다가는 어떻게 될까 하는 위기감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좀 고민을 좀 했었죠. 고민이 좀 길었어요. 몇 년 갔어요. 그래도 나는 유학을 가야 돼 하고 결심한 네.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단지 이게 아니다. 네. 그것만 갖고는 아닌 것 같고. 예. 그러니까 방송국 가고 집에 오고 뭐 학교도 가끔씩밖에 못 나가고 그런 생활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런 생활을 아마 이대로 있다가는 10년, 20년 계속할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그러면 발전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만약에 예술 쪽으로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겪는 게 나의 세계를 갖고 싶다라는 생각은 이제 하기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의 세계를 갖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뭐 어딜 가나 다 알아보시고 여기서 뭐 어디에서 뭔가를 배운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어떤 이미지 때문에 제가 그것하고 또 싸우느라고 힘들 것 같아서 그럴 바에는 저를 모르는 곳에 가서 새롭게 모험을 좀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유학을 가기로 결심했을 때 내가 10년 뒤에 또 나이 들어서 내 모습을 상상하니까 도저히 끔찍했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예, 예. 여기저기에서도. 네. 근데 지금 10년 후에 지금 모습에는 그럼 만족하세요? 예, 만족. 저는 지금 이상은 씨 모습에 만족하는데. 예, 저도 예, 잘 떠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 곳에 있으면서 그냥 안주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거는 저한테는 좀 어울리지 않고요. 계속해서 지금도 런던에서 공부 중이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공부하면서 또 음악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그러고 지내는데 그때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10년 동안에 대중가수에서 네. 이제 제대로 된 아티스트로 네. 다시 태어났다 이런 말들도 하고 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말을 듣기 위해 10년간 열심히 노력했어요. 들을만하다 이제 나는 그런 생각 드세요? 글쎄요. 뭐 그건 너무 교만한 생각이고요. 그냥 아티스트라는 개념이 좀 우리나라에 좀 정착이 됐으면 그러니까 뭐 싱어송라이터라든가 뮤지션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자기의 세계를 표현을 해내는 어떤 존재가 대중음악이나 그런 쪽에 있다는 거를 꼭 알리고 싶다고 20대 한 중반서부터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생각은 다 넘어갔고요. 편안하게 음악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예, 바뀌었어요. 편안하게 음악을 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경우에는 담다디가 갖고 있던 어떤 고정화된 저의 이미지 그것도 음악하는 사람이 아니라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가 전 싫었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 엄청나게 저는 고생을 제 나름대로 했었거든요. 고무도 화가라든가 뭐 그런 어려운 일부러 철학적이고 깊이 있어 보이는 그런 음악을 하고 뭐 그러면서 신경을 쓰고 또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막 이렇게 찔끔찔끔하면서 마음 아파하고 근데 그거를 뛰어넘은 듯한 느낌이죠. 그리고 나니까는 주위에서 많이 이제 인정을 해주시고 나니까 아 그런 거 가지고 그런 동기로 음악을 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담담하게 이제 해도 되겠구나라고 예 생각이 바뀐 거죠. 어느 경지에 도달했네요 그러면. 뭐 경지까지야. 그러나 예 제 마음에 어떤 종류의 부담감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마음도 편안해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이제 할 수 있게 됐고 네. 바라던 평가도 이제 점점 얻고 있고 네. 그러나 그게 대중적이진 않거든요. 그렇죠. 팬은 없어진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죠. 근데 그렇게 담다디로 저를 평가하시는 팬들은 예, 많지 않아도 전 상관이 없었다고 예, 생각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그 아쉬움은 전혀 없으시군요. 그렇죠. 이게 뭐 무슨 예, 게임도 아니고 잃는 것도 아니고 얻는 것도 아니고. 근데 중간에 왜 어려움도 겪었고 예. 지금처럼 나름대로 자연스러운 음악에 대한 어떤 생각도 갖게 되고 예. 했겠지만 그 중간에 그 과정에서 그 사람들의 어떤 환호라든지 열기라든지 그런 거 없고 내 음악은 힘들고 할 때 갈등이 좀 많지 않았을까? 글쎄요. 그거를 그러니까 저는 제 입장을 설명을 해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상상으로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얘기를 아주 좋은 말이었어요. 예, 예. 자기들이 보는 관점에서밖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는 그동안 괴로웠었던 건데 괴로운 건 뭐 딴 게 아니죠. 그러니까 대중음악이기 때문에 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그걸 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건 전 욕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중음악이라고 하더라도 저 개인의 감성과 일치하는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어떤 종류의 코드가 맞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감동을 주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적더라도 그래도 제가 진실하게 표현을 한 거를 또 반응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은 계속 있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아무리 대중음악이라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숫자적으로 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좋아해주고 그런 걸 생각할 게 아니라 담담하게 내가 진실되다고 느끼는 것들을 표현했을 때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혹은 열 명이라도 응원을 해주면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구나 라고 거꾸로 또 알게 됐죠. 제가 배우고 있는 기분이 좀 들어요. 아니에요. 살아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 지나간 미래야 의미를 아는 것 남아있는 발자국이 지워질 때 곁에 있는 사람 10번째 음반이에요. 이거 다 작사 작곡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예, 30서부터는요. 음반마다 테마를 정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 10번째 이거는 테마를 모르자고. 글쎄요, 서정시라는 게 테마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들으면서 자랐던 음악들이요. 이제 선배님들께서 이제 들려주시고 또 저희는 또 흡수를 하고 또 그 다음 후배들한테 또 뭔가를 들려주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게 뭐 시인과 촌장이라든가 들국화라든가 하는 어떤 서정적인 세계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뭐 10대들 보고 그러면은 다들 뭐 핸드폰 들고 이제 다니면서 뭐 막 문자 메시지 보내고 뭐 컴퓨터 앞에서 막 이렇게 있고 어떤 서정성이나 감수성하고는 좀 거리가 먼 그래서 가사 같은 거를 들어봐도 패션이나 유행 혹은 아주 감각적이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내용들은 있어도 마음을 이렇게 보다듬어주는 그런 어떤 그런 음악들은 요즘 아이들은 안 듣는 것 같은데요. 다행히 제가 그런 것들을 들은 마지막 세대라고 생각을 해요. 제 친구들하고 모여서는 우리밖에 어떤 그 유기적인 그런 문화를 흡수할 수 있었던 세대가 없었구나. 우리 다음은 다르구나. 그러니까 유기적인 세대하고 디지털 제너레이션 중간에 끼어 있구나 그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완전히 유기적인 세대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여기 딴 분이 여기 계시다고 상상을 하고요. 그래서 아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네. 그 두 세계를 잘 잇고 연결을 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어떤 서정적인 거, 감성적인 부분 그런 걸 이어나가는 계보로 좀 들어가고 싶다라는 예. 그런데 네. 그 일본에서 요새는 나오죠? 예. 94년도서부터는
일본 팀, 그러니까 일본의 음악 하시는 분들을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공무도화가 앨범서부터 작업을 해오고 있고요. 음반사는 처음에 이제 버진 재팬이라는 회사랑 같이 음악을 하다가, 그러니까 본사가 영국에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에도 가서 인사도 드리고, 이번에 EMI로 일단 바뀌었고요. 일본의 팀들이 아주 좋으세요. 성격도 좋으시고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시고 비틀즈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그런 것들도 가르쳐주신 분들이 바로 그 저희 프로덕션에 계신 분들이시고 진짜 원하는 세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으네요. 네. 본인이 원했던. 예. 네, 근데 일본 그 EMI 측에서는 이상은 씨를 정말 아시아의 신비를 세계에 전할 수 있는 가수다 그렇게 평가했기 때문에 전속을 맺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예, 그런 것도 있죠.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는데요. 지금 런던에 있으면서 가만히 보면은 그런 어떤 아시아권의 음악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는 같은데 언제가 좋은 때인지 그리고 실제로 그게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보일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아직 연결이 안 되는 거. 근데 그 EMI에는 뭐 자넷 잭슨이라든지 네. 뭐 세계적인 가수들을 네. 다 전속시켜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보는 평가가 지금 이상은 씨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또 음악적인 어떤 가능성 이런 것도 볼 수도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도 들고 전속 기간은 얼마로 하셨어요? 글쎄요 뭐 기간 저 성격이요 이런 걸 다 아시니까요 반항하라는 걸 여기만이 아니고 일본에서도 엄청나게 반항을 해갖고요 남들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아티스트 분들하고는 좀 다르게 돼 있어서 이를테면은 뭐 제가 뭐 세일즈나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음악을 하는 게 좋다 EMI 사장님이 그러시면서 뭐 아티스트 뭐 양육비 이런 걸 주셔서 저는 거의 그냥 이게 얼마가 팔릴까 이런 거에 신경을 안 쓰고 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1년마다 연말에 한 번씩 우리 모여서 우리가 같이 일한 게 괜찮았나 한번 평가를 해보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자라는 그러니까 되게 플렉서블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어요. 왜 반항하러 찍혔어요? 반항을 계속 하니까요. 왜 반항을? 뭐 이를테면 여기서도 담다디 막 뭐 그러시면 그게 아니다 뭐 이러면서 음악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뭐 이러고 그런 거하고 똑같은 태도가요. 그게 국경도 넘어가서도 뭐 똑같이 그렇게 굴게 되더라고. 이건 아닌데요. 그러고 이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고 그러면 이제 주위 분들이 아 알았어. 그럼 그걸 맞춰서 해줄게. 예. 한국에서 하고 이상은 씨를 받아들이는 게 뭐가 다른 점이 있던가요? 한국에 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외할머니 댁에 다 모여 있는. 그러니까 한국에 오면은 꼭 추석날 외할머니 되게 모여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고요. 그리고 일본에 가면은 좀 느낌이 다르죠. 정확하게 무조건 이상은이니까 담다들 했었던 우리들의 조카니까가 아니라 정확한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니까 거기에 가면은 또 태도가 좀 바뀌죠. 긴장되고 긴장도 되고 그리고 뭔가 진짜로 예, 전사가 된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일본에서는 정말 이상은씨의 어떤 가치 또 그 재능 이걸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에 드는 네. 얘기지만 네. 예, 그런 걸 한국에서는 사실 그만큼 못 받으시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뭐 서운하다든지 그런 생각은 없어요? 모르겠어요. 일본에 가면은 거의 아주 아주 잘해주시거든요. 아, 나 공주다 뭐 이러면서 여기서는 왜 난 공주일까? 근데 왜 한국에 가면 다 담다디라고 그러지?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서 저도 지금 담다디 같았어요. 예, 괜찮아요. 그게 다 저니까요. 근데 한국에서 그런 부분들을 섬세하게 캐치를 안 해주시거나 못 해주시거나 혹은 관심이 없으시거나 한 거에 대해서는 뭐 언젠가 알아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예 언젠가는 그 제가 한 노력들을 알아주시는 분들이 그래도 계셔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죠. 지금도 있기는 꽤 있어요. 네 공연하실 때마다 자리가 네. 꽉꽉 찬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러나 뭐 외국에서 평가하는 것만큼 못하니까 본인으로서는 좀 아쉬운 왜 이렇게 뒤에서 네. 팍팍 받쳐줘야지 외국에 나가서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포기한 지 오래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지금 많이 인정해주시고 음악 들어주시는 분들한테 정말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저는 양보다는 퀄리티 질로 승부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예. 그걸 끝까지 잘 견지하시길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일본에서 예, 일단 하늘내실 생각이긴 한가요? 일단 그 제 안에 이제 숨어있는 어떤 종류의 뭐 야망은 좀 그런 말이고 꿈이라고 하면은요 아시아권에 있는 그런 뭐 음악들이 서양에 좀 알려졌으면 지금 일방적으로 서양 음악들은 아시아권으로 들어와서 팔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 저쪽으로 그렇죠. 예 역수출은 거의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첫 번째로 한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또 EMI 측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는 계신데요. 하여튼 글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네트워크가 훨씬 우리나라보다는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미국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 싱어송라이터, 네. 소위 우리가 정말 아티스트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많지 않은데 여성은 또 특히 거의 없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상은 씨는 작곡, 작사, 노래까지 다 소화하잖아요. 이번 그 음반도 다 그렇게 하신 거죠? 네. 근데 작곡은 특별히 따로 배운 적이 있으셨어요? 글쎄요, 특별히 배운 적은 없고요. 네. 제가, 글쎄요, 지금, 영국에서 미술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요. 뭔가, 그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교육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니까 예술 방면의 교육이 달라요. 그니까 미술을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이제, 맨 처음서부터, 그니까는 아이들이 이제 들어오면은 아틀리에, 그니까 공간을 그냥 아예 줘버려요. 그니까 자기 수업 시간이고 커리큘럼이 있었고 막 가가지고 배우고 학점 따고 이러는 게 아니라 처음서부터 자리를 줘서 그림을 그리게 해요. 근데 처음서부터 이제 그림을 갑자기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과정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데 자기 생각들을 막 적고 연구하고 자기가 자료를 수집하고 그런 시간은 뭐 그림 하나 완성하기 위해서 한 달 정도로 갖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림을 그리게 하는데 그때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거나 미국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교수님이 와서 뭔가를 가르치시거든요. 결국은 획일화가 되고 결국은 뭐 어떤 대학의 풍의 그림이라든가 혹은 뭐 어떤 대학 풍의 뭐 교육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누구 사단 그렇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 천부인권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뭔가가 있을 테니까 그걸 네 스스로 알아서 끄집어내라 라는 교육이어서 정말 놀랬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앉아갖고 그냥 막 고민을 하면서 뭐 누가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 이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뭐 학점을 매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처음서부터 아티스트인 것처럼 하면서 나중에 작품을 해내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치지 않는 편이 훨씬 더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특별히 그렇게 음악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적은 없는데 음악하시는 분들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음악을 교육을 받은 거하고 음악을 생산해내고 창조해내는 건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음악적인 교육을 받아서 음악적인 예, 교양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작품을 만들어내는 건 다른 쪽의 얘기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배운 적은 없는데요. 그냥 노래를 만들어서 그냥 부르고 그런 게 그냥 좋아서 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특별히 따로 배우지 않았지만 예. 그 계속 뭔가가 나오시나 봐요. 95년도에 네. 공무도화가 예. 되셨었죠? 네. 거기서부터는 우리 국악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국악의 악기와 그 국악에 대해서 따로 배우신 적도 없어요? 예, 없어요. 그냥 어렸을 때 들었던 기억들을 끄집어내서 그냥 그리고 국악 악기를 일부러 사용을 하지 않아요.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좀 뭔가 이렇게 좀 미술을 하면서 배운 거를 저는 음악에 꼭 적용을 시키는데요. 뭔가 빨간색 무슨 사과를 표현하고 싶다고 해서 거기다 사과를 갖다 놓는 건 너무 그렇잖아요. 뭐 사과 껍질 같은 거를 껍질처럼 보이는 거를 이렇게 이어가지고 뭐 이렇게 돗자리처럼 만들어서 그게 사과다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사과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하면서 사과다라고 얘기한다거나 그런 게 미술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르네 마그리트가 생각이 나네요. 예, 그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것처럼 그 사실 거기에 사용했던 악기는 중국 악기들이고요. 그리고 아시아나 동양이라는 어떤 이미지를 표현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게 신기하게도 우리나라에서 국악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국악적이다라고 형을 또
본격적으로 해주셔서, 야, 재밌다. 사실은 이거 상어껍질이 아닌데, 뭐, 이건 사실은 뭐, 비닐이었는데, 뭐 이러면서, 비닐이었는데라든가 뭐, 예, 근데 재밌어 하고 있었어요. 예. 영어를 그때 다들 쓰셨는데 원래 한국어를 쓰시고 영어로 번역을 하세요? 아니면 처음부터 영어로 생각하세요? 영어로 생각할 때도 있고 썼다가 번역할 때도 있고 예, 그때마다 달라요. 네. 근데 가사를 한국어로 쓰시는 게 좋으신가요? 영어로 하는 게 훨씬 더 표현하기가 더 좋은가요? 그러니까 보컬리스트로서 그 다른 종류의 물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아. 예 표현을 할 때하고 영어로 표현할 때하고는 거의 뭐 아크릴릭하고 유화 뭐 혹은 수채화 뭐 이런 것처럼 언어마다 그 언어를 표현할 때 그 질감이라든가 느낌 자체가 거의 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도구가 다른 것처럼 다르게 느껴져요. 일본말로 왜 노래하지 않느냐 그런 질문도 받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일단 제가 일본말로 노래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앞으로 뭐 월드컵 같은 것, 그런 것들이 있어서 친해지면은 그때쯤에 노래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어떤 역사적인 문제나 그런 것들도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언어 자체가 음악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받침 발음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걸 가지고 음악을 만든다면 상당히 실험적인 어떤 음악은 가능한데 서정성이라든가 감정을 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언어죠. 제 느낌은 그, 이번 음반에는 조금 그래도 좀 낫던데 과거 음반들을 쭉 보면은 사실은 이제 초기에 그 담다디 요때 그 말고는 거의 대중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없는 노래들이 예.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가수라면은 아무리 자기 세계의 아티스트 하지만은 그래도 일반 대중들하고의 어떤 거리를 좁히는 그런 노력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거를 몰랐으니까 계속 음악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에 도달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음반을 내면서 제가 제 길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보여드렸던 것 같고 지금도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래도 이번 음반은 들으시는 분들이 따라 불렀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요. 아 그렇게 어렵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였구나 정도로 예. 근데 삶이라는 노래라든지 좀 네. 뭐 오늘 하루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이제 들어봤거든요. 네. 그거는 좀 따라 부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최근 그 전에 나왔던 그 1년의 그 음반들보다는 이번 게 훨씬 더 이제 그 이상은 씨가 보통 청취자들 일반 그 음악을 그냥 좋아하는 네. 사람들 생각도 좀 해주는구나 네. 했어요? 맞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매니어들이라든가 음악을 많이 들으시는 분들 말고 그냥 음악을 그냥 들으시는 분들이요. 그러니까 음악에 매달리시지 않으시는 분들한테도 뭔가 얘기를 걸고 싶다는 생각을 예. 얘기를 걸고 싶다. 말을 걸고 싶다. 네. 예. 예. 그 서태지 음악은 들어보셨어요? 요즘 거는 잘 모르지만 예 옛날 거는 들어봤어요. 서태지 씨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네. 또 대중의 인기라든지 뭐 음반 판매고 같은 그런 쪽도 잘 된 예.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그런 경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좀 전략도 좀 세우고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쎄요. 음악은 서태지 씨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요. 만약에 음악을 만들 때 그렇게
뭔가를 음악 외적인 어떤 부분에 신경을 쓰면서 음악을 해 나가야 한다면은 저는 아예 음악을 안 하고 무슨 뭐 대기업의 마케팅 전략부에 들어가거나 예, 그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음악 만드는 그 자체가 순수하고 그 순간이 되게 좋거든요. 그걸 소중하게 여기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만약에 남자였다면 제가 전략을 안 세워도 우리나라에 참 수많은 여성 팬들이 밀어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 여자로 태어난 게 좀 아쉽구나. 뭐 그런 생각 정도는 해봤지만 예, 그 이상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아시아의 처방이라는 아시안 프리스크립션이라는 그 음반을 내시면서 네. 음악은 한약처럼 그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네. 능력도 있다. 네.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해서 그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그런 말을 이제 어느 인터뷰에서 하셨던데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었던 그거는 설명해 주세요. 네. 일본을 가게 된 것도요. 무슨 뭐 기획사끼리 뭐 전화를 해서 연락을 해서 뭐 우리 뭐 일을 해보자 그게 아니었고요. 그냥 우연히 92년도에 제가 그렇게 뉴욕에 가서 앨범을 직접 만들어 봤어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매니저들이 곡을 이렇게 받아주고 그래서 정말 답답하다 이건 거짓말이다 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직접 앨범을 만들어서 한국에 갖고 나왔는데 그거를 우연히 들으신 그 가장 보통의 제일 한국인이라는 책을 쓰신 강신자 씨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 책으로 아사히 정열상을 타셨는데요. 그분이 구마모토에 사셨는데 남편 고향이 거기 계셔서 그 음반을 구마모토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들으셨는데 친구들이 다 좋다고 그러셨대요. 뭐 디자이너라든가 뭐 변호사라든가 그런 분들이셨는데요. 근데 한국에 나오셔서 한국의 근대 음악사라는 그런 어떤 글을 쓰시려고 오셔서 저하고 인터뷰를 하셨는데 언니가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 언니를 따라서 친구가 돼서 구마모토에 가서 거기 그 친구분들한테 한국에선 제가 일본에 만드는 음악을 아무도 관심이 없고 제가 드디어 이상해졌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더니 우린 너무 좋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너가 모를지 모르지만 넌 아이돌이 아니고 우리가 듣기에는 음악가로 들려. 그러시면서 그 그냥 민간 단체인데 그러니까 민간 문화운동 단체가 있었어요. 아까 크로스피트 아시아라고 아시아권의 문화를 일본에 소개하자. 일본이 너무나 아시아를 모른다. 본인이 아시아라고도 얘기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어떤 단체가 있었는데 그 단체에서 훌륭한 단체네요. 예, 그 단체에서 한 200명 정도는 한 이만한 홀이었는데요. 공연을 했는데 그게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너무너무 막 좋다고 그러시고 그래서 어떻게 이상하다. 어떻게 한국에서는 다들 갸우뚱 그러는데 여기서는 좋다고 하실까. 그러면서 아주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들었었는데 그때 평들이 뭔가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목소리다라는 평을 해주셨거든요. 그 다음에는 그게 어떤 꼬리표처럼 저한테 이제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됐죠. 뭔가 치유의 힘이 있는 목소리다. 30대 중반을 넘어가면은 그 네. 트로트의 맛을 알게 된다. 이제 시작하면서 최백호 씨 노래도 한 구절을 읊다시피 부르는 근데 그런 어떤 것에 대한 이해가 생기나 봐요. 나이가 들면 내 낭만 뭐 트로트 이해하고 싶지 않은데 트로트 그래 네. 트로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금방 아, 그 이유가 있거든요. 네. 이해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해를 하고 싶지조차 않아요. 네. 왜요? 일본에 이제 가서 느낀 거였는데 한국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예. 있는 네.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별로 좋지 않은 종류의 고정관념 같은 게 있었어요. 문화적 고정관념인데요. 네. 한국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불고기를 먹을 거라고 생각한다. 매일매일. 그다음에 한국에 가면은 뭐 모든 사람들의 음악이 트로트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너무 싫어서 일본에 가서 막 그런 이미지와 막 싸우느라고 정말 애를 썼었어요. 그런 게 아니다. 한국에는 그렇지 않게 들국화한 밴드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한영애 씨도 있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하면서 그런 문화 운동이었어요.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그런 좁은 이미지를 깨서 훨씬 더 다양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걸 보여주자라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일단 하도 일본에서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과 싸워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다시 트로트를 듣는다고 생각하면 그때를 생각하게 되면서 예, 단지 그런 거예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죠. 그 이미지와 싸워왔었거든요. 한 번도 트로트를 불러본 적도 없겠네요. 아니요. 즐겁게 뭐 이렇게 놀 때는 부르기는 하지만 그 트로트라는 어떤 장르
저는 예 저로서는 예 동, 이렇게 피해가고 싶은 장르죠. 놀 때는 어떤 트로트 곡을 불러요? 저는 별로 트로트를 부르면서 노는 자리는 가보진 않았지만요. 예 글쎄요 놀 때는 친구들하고 놀 때는 노래방에도 안 가거든요. 그것도 너무 제 입장에서 보기에는 조금 예 뭐라고 말을 해? 참 단어 설정이 어려운데 아 건전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노래방에 예 그리고 트로트도 물론 이해는 가거든요. 그렇지만 예 맞아요. 예. 예 트로트 말고 뭔가 이렇게 이태리에서 이렇게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막 노래를 하듯이 뭐 그런 어떤 종류의 좀 승화된 차원의 어떤 좀 근데 건전하지 않은 건 되게 싫어하셔요? 예 되도록이면 건전했으면 건전하게. 좋겠어요. 예. 건전이란 단어가 조금 너무 건전해요. 예. 근데 트로트는요 제가 듣기에는 너무 이렇게 약간 제 생각에는 예. 전적으로 예 잘못하면 건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트로트는 잘못해 부르면 예 뭔가 아이 뭐 다 사는 게 그런 거지 뭐라는 그런 어떤 그게 싫어요. 예 그런 거는 싫고요. 끝까지 샤르트르가 말한 것처럼 소멸에 저항하라. 저는 그 말이 더 좋거든요. 소멸에 저항하라. 절대 소멸하지 말라. 그러니까 정신이 살아 있으면은 절대로 그렇게 아이 뭐 그런 게 그런 거고 저런 게 저런 거지라는 그런 어떤 태도가 안 나오죠. 요즘에 10대에 데뷔해서 20대에 네. 그야말로 이제 약간 노장 가수 소리 듣다가 그러니까 네. 10대 스타예요 벌써. 그리고 네. 이제 20대 노장 가수 때 30대 되면 거의 뭐 자기 노래를 원반 취입을 하기 할 기회도 찾기 어려운 그런 가수들도 참 많거든요. 예. 네. 존 레논 같은 경우는 40세에 죽긴 했지만 끝까지 음악을 했거든요. 우리나라 실정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전 바깥에 나가서 뭔가 해보고 있는 거죠. 안 도와주시니까요. 그 일본만 해도 그렇지는 않은가? 물론이죠. 40대, 50대까지도 음악을 계속 하시고요. 그럼 그런 한국 음악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신다면 뭐라고? 너무 그 음악을 상품이라고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좋아하는 가수가 들국화 그 그룹밖에 없다고 얘기하시니까 더 이상 어떻게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사실 한국에서는 이 가수들을 보면 좀 딱한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저는 네. 가수가 노래만 부르고 노래 만들고 하는 일에 전념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네. 뭐 온갖 오락 프로그램에 나가서 코미디도 하고 보여줘야 인기가 유지되는 경우도 많이 보고 그렇죠. 그런 후배 가수들이 지금 많거든요. 예. 하지만 지금 요즘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제가 들국화처럼 존경하는 마음이 들면서 음악이 아름답고 좋다고 느끼는 분들은 또 계세요. 강산의 씨 음악도 참 좋고요. 네. 그다음에 어부 밴드라든가 황신의 밴드라든가 그런 분들은 아주 컨셉추얼한 앨범을 계속 만들면서 좋은 음악들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본인이 고생이 좀 되더라도 좋은 음악을 그러니까 음악을 위해서 좀 고생을 하더라도 상관없어라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길은 있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연예인인지 아니면은 자기가 음악을 어느 만큼 사랑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음악을 시작하시기 전에 해보시는 게 좋겠죠. 그건 본인이 설정하고 나와야 되고 설정하지 않아도 이미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두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예.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정말 음악을 좋아하느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생각을 갖고서 가요계에 예. 나와야 되잖아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음악 외적인 부분도 즐겁다 그러시면은 그거야.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요만큼도 없어요. 그거는 또 그런 어떤 세계는 그런 세계에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거고 사람들을 즐겁게 한다는 것도 대도의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예. 최근에 그 앨범 몇 개가 전부 리체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하셨어요. 이상은이 아니고. 예. 이 체도 되게 복잡해요. 이렇게 스펠링을 복잡한 체를 쓰셔가지고 근데 저는 이걸 한글로 그냥 표기를 하면 네. 이체 네. 그러니까 이체롭다 색다르다 뭐 네. 이런 뜻으로도 들리거든요. 그래서 네. 그것도 좋겠다 그런 뜻이 아니었나 했는데 실제로 무슨 이름에 어떤 그 이유가 있어요? 예 버진하고 계약을 해서 그러니까 버진 재팬이랑 계약을 해서 좀 더 인터내셔널하게 뭔가를 해보자 했던 게 96년도 7년도였는데요 그때 이상은이라는
이름이 발음이 어렵다라는 예. 그래서 그럼 어떡하지? 그렇다고 예명을 짓는 것도 좀 센스가 없는 것 같고 참 이상한데? 그러고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또 참 우연이 많아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데 우연히 그 연세대학교 조한혜전 교수님께서 그때 네. 부모성 함께 쓰기 운동이라는 캠페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 참 재밌다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여성 운동가들이 다 그렇죠. 이름에 성을 두 개 쓰죠. 예. 네. 그래서 어머님 성, 아버님 성을 이렇게 붙여봤더니 이체 혹은 근데 이체보다는 리체가 니체하고 이렇게 그 발음이 비슷해서요. 아, 그 멋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엄마와 아빠의 딸이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보여줄 수 있고 아이덴티티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름을 붙여야지 하고서는. 그럼 최가 그 최? 아니요, 최요. 아, 이요. 최. 예. 최. 어머님 성이 최. 네, 최. 최시라 씨. 예, 최. 저도 알고 있어요. 예. 그 요즘에는 근데 어디서 생활하세요? 요즘은 런던에서 학교 기숙사에서 살고 있어요. 예. 별로 현실 감각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아파트에 나가서 살거나 그런 게 좀. 계약하면 도로 영국으로 가시나요? 지금 방학이라서 와 계신 건가요, 그러면? 지금 교수님한테 얘기하고 잠시 빠져나온 거예요. 영국으로 돌아가시면 이제 기숙사 생활하고 다시 미술 공부. 네. 그럼 미술 공부하셔서는 뭘 하실 거예요? 디자이너가 되시나요? 아니요, 지금, 파인아트 중에서 페인팅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은 천천히 배워서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들면은 그때쯤에 전시회를 해보든지 해야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그룹전은 좀 해봤어요. 애들끼리 모여서 왜 이렇게 그냥 하마트적인 예, 네. 그런 거는 해봤는데 예, 계속해서 공부를 좀 해나가고 취미를 보니까 요리라고 돼 있어요. 어디에요? 아니 어느 자리 컴퓨터에 보면 아, 예. 이상은 뚜두두 누르면 이제 쭉 나오게 돼 있는데 네. 취미, 요리, 여행 이렇게 돼 있던데 네, 예. 저는요 참 그런 게요 인터뷰를 할 때마다 대답이 바뀐다고 그러시면서 사람들이 그러시는데 예 요리보다는 여행이 좀 더 취미일 거예요. 요리 이제 잘 못해요. 이제? 예, 예전에 일본에서 이제 자취 생활하고 그랬을 때는 잘했었는데. 요즘엔 뭐 다 사먹어요? 밥을? 그 기숙사에 식당이 있거든요. 근데 음식이 엄청 맛이 없는데요. 예. 영국은 음식이 맛이 없더라고요. 영국의, 영국 분들이 이거 방송 보시면은. 그렇죠. 뭔지 모르겠지만 맛이 별로 없는 거예요. 맛이 없는 정도가 아니죠. 거의 뭐 포기한 것 같아요.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러면 혼자서 요리도 좀 하고 그러면 더 예. 예, 입맛에 맞는 것도. 그래서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하세요? 한식이죠, 물론. 참 처절한 운명인데요. 한식을 좋아해서. 그래서 어떻게 뭐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뭐 인스턴트 국 같은 거 가져가서 거기서 이렇게 끓여 먹는다든가 라면을 가져가서 거기 특별히 취사할 시설이 안 돼 있는 데라서요. 전자레인지 그 넣을 수 있는 용기에다 라면을 넣고 그렇게 해서 끓여서 먹는다든가. 해요. 아니에요. 밥솥을 요번에 그래서 사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건 좋은 생각이신 네. 것 같아요. 예. 그래도 한국 사람 밥을 먹고 살아야지. 저는 유기적인 세대라서 그런 생각을 갖고 삽니다. 네. 근데 같이 어울리시는 분들은 일본에서는 그 문화 그룹이실 것 같고 네. 한국에서는 어떤 분들하고 잘 어울리세요? 예, 황신의 밴드라든가 뭐 어부 밴드라든가 강산의 씨라든가 그런 분들은 참 크리에이티브 하시고 좋으시거든요. 그 대학로에 있는 그 쌀이라는 네네네. 그 바에서 공연하시는 예, 예. 아, 크리에이티브하다는 거를 친구들 그 모임의 기준으로 삼으세요? 어떤 그런 예. 조건인가요? 그래서 저한테 누가 뭐라고 그러면서 너는 가장 싫어하는 게 촌스러운 거지? 그래서 응 그냥 그리고 말하는데 뭔가 그러니까 창조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은요 아주 아주 좋은 기운을 받고요. 그리고 서로 그런 종류의 대화도 나눌 수가 있고. 그 촌스럽다 그러면 저는 왠지 찔려요. 전혀 세련되셨어요. 아니에요. 아니, 제가 말한 촌스러운 건 또 다. 예. 촌스러운 게 뭐예요, 기준? 어떤 게 촌스러운 건? 음악을 안 듣고요. 책도 안 읽고요. 그리고 영화도 안 보고요. 그리고 감수성이 막 메마를 때로 메말라가지고 밥 먹고 나면 이쑤시개를 딱 꽂고 나오는 사람. 그러니까 촌스럽다는 밥 먹고 건... 일을 안 쓰셔요? 아니 그러니까 일을 모든 사람이 다 쓰시더라도요.
그 사람만큼은 절대로 책도 안 읽고 절대로 생각도 안 하고 영화도 안 보고 음악도 안 듣는다. 그럼 그 사람만 촌스러운 거죠. 그러면 저는 조금 촌스럽네요. 저는. 왜요? 조금씩 조금씩밖에 못 하니까. 그렇게 아니죠. 근데 그것만큼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바쁜 삶에서 그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마음에 마음이나 뭐 그런 감수성의 촉촉함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은 뭐 걱정 마세요. 전혀 안 그러세요. 진짜로요. 제가 말하는 고맙습니다. 예, 제가 말하는 그런 분들은요. 정말 심한 분들이죠. 이상은 씨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네. 이중적인 게 느껴져요. 예. 뭐냐면 네. 굉장히 깊은 충만감 같은 것 느껴지고 참 성숙한 그런 생각들 뭐 여러 가지 근데 한편으로 보면 되게 외로워 보이면서 네. 또 아직도 너무 소녀 같고 네. 네, 그 순수함이 고스란히 남아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중적이고 어떻게 보면 또 융화될 수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참 다른 면이 공존하고 있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 네. 제가 봤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래요? 예. 혹시 독신주의자세요? 되도록이면은 결혼보단 연애가 더 낫겠구나라고는 생각을 해요. 연애할 기회는 많이 있나요? 없어요. 해본 적은 있어요? 별로 없어요. 근데 어느 인터뷰에서 내가 그 페이퍼라는 잡지하고 인터뷰하시고 아, 저 혼자 그것도 짝사랑하면서 좋다고 막 얘기를 그냥 하고 다니는데 사실은 아무런 내용이 없는 그래요? 같이 밥 먹으러 몇 번 갔었나? 근데 예. 그 남자 이상한 남자네 그러면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런 어떤 뭐 이렇게 연애에 대한 어떤 갈망 네. 또는 뭐 결혼에 대한 생각 이런 거는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까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남자분 아니에요. 근데 왜 좋아하지 않는 남자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얘기하고 다니? 그 그때는 좋았어요. 그때는 좋았는데 한 달 지나니까 그냥 한두 달인가?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을 좋아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저의 어떤 환상을 가지고 그 환상을 좋아했던 거죠. 죄송합니다. 유치해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근데 이제 환상이 한 일주일 지나니까 이렇게 되면서 그 사람이 딱 보이니까 으아하고 놀래갖고. 예. 그분은 그 환상을 좋아하고 있다는 걸 알았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분은 저 제가 여자는 나를 환상적으로 좋아하고 있는 거야. 예, 뭐. 그러면서 그분 상당히 저를 보면서 즐거워하셨어요. 이렇게 제 웃긴다 뭐 이러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분? 아, 지금 좋아하는 사람은 영국의 락 밴드의 싱어거든요. 근데 제가 4년 동안 혼자 짝사랑을 했더니 작년에 한번 만났어요. 사인 네. 받으려고 가는데 사인은 도저히 못 받겠고 자존심 상해서 그래서 이제 악수하고 제 CD를 드리고. 한 3분 정도 봤나요? 작년에? 네. 그 이후로 그 CD를 듣고도 연락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혹시 그 이상한 남자 이름이 뭐예요? 그 가수? 아, 말 안 할래요. 10년 전에 생각한 거에 어느 정도는 이제 성공하셨다고 본인도 생각을 하시고 네. 그럼 지금으로부터 한 다시 10년 뒤에는 이상은 씨 생각하기에 어떤 모습이실 것 같으세요? 선배님하고 조금 닮아 있을 것 같고요. 나하고요? 예. 그리고 그림을 많이 그리고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노래도 못하고 음악적인 재능도 별로 없어요. 다른 재능을 갖고 계시잖아요. 글쎄. 일단 좀 우아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역시 저에게서 또 환상을 또 이렇게. 예, 그런지도 모르죠. 네. 또 10년 뒤에. 그리고는 지금 어차피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없어지면서 좀 성숙해지면서 작품도 좀 더 깊이 있어졌으면 좋겠고 예, 그런 거죠. 그리고 결혼은 아니더라도 분명히 그때쯤 되면은 이렇게 아이가 갖고 싶다거나 그런 생각도 들 것 같기도 해요. 예. 그 결혼하고 상관없이 아이와 그것도 좀 위험한 생각이죠. 아니요. 건전하게 생각하면 그건 안 되고 예. 예.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건 음악적으로 성숙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점점 어떤 음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예, 그게 진짜 자기 길을 확실히 알고 있는 프로의 생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텔레비전에서 이제 담다디는 안 부르실 거예요?
미나디 부르는 이상은 이제 영영 못 보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뭐 또 기분이 좋아져서 부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단다들이란 얘기가 나올 때는 저는 그거를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은 아 역시 역시 그렇군. 그 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건 뭐 어쩔 수가 없겠군.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마 텔레비전 나와서 제가 다시 담다디를 많이 옛날식으로 그 춤을 추고서 그렇게 노래를 다시 부르면 물론 많은 분들이 즐거워하시겠죠. 예. 그럼 그래도 옛날같이 부르지 못할 것 같고 예. 뭔가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글쎄요. 그렇게 달라질까요? 시도는 해봤거든요. 네. 그거를 약간 뭐 이렇게 스윙 쪽으로 이렇게 바꿔갖고 불러본다던가 뭐 그러면은 예, 들으시는 분들이 참 즐거워하시는 것 같았는데요. 예. 모르겠어요. 저는 부르고 난 다음에 좀 찜찜했어요. 그냥 옛날처럼 하는 편이 난다 이러면서.